긴 밤을 헤매고 있을 때 거친 세상에 지독한 외로움 속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투바로티 김호중님 오늘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오후 2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데요. 아마 앞에서는 우리 태풍 소식과 함께 정치적인 뉴스, 여러 가지 뉴스가 전해지고 아마 뒷부분 정도의 우리 문화 소식으로 전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뵙기로 하고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호중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생방송 출연. 가수 김호중이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합니다. 7일 SBS 측은 추석을 앞두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김호중을 초대해 인터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중은 트버로티, 트버로티라는 별명답게 트로트부터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트로트 가수 겸 성악가입니다. 김호중은 이날 자신의 노래와 음악 인생, 군 생활까지 인간 김호중과 가수 김호중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9일 방송을 앞둔 첫 TV 단독쇼 SBS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에 대한 소회와 뒷이야기도 얘기할 예정입니다. SBS 추석 특집으로 마련된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 공연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개최됐으며 오는 9일 오후 8시 10분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김호중은 공연에서 넬라 판타지아, 빛이 나는 사람, 약속, 네순도르마, 태클을 걸지마 등을 열창했고 깜짝 게스트로 등장한 가수 채백호와 송가인과 듀엣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김호중 인터뷰와 함께 방송에 미공개된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 공연 일부도 처음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호중이 출연하는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7일 오후 2시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제가 한번 녹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와 저는 운명이죠. SBS 스타킹 첫 출연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든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꿈 같은 시간입니다. SBS 단독. SBS와 저는 운명이죠. SBS 스타킹 첫 출연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중이라고 합니다.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것 같고 꿈 같은 시간입니다. SBS 단독. 고맙습니다. SBS와 저는 운명이죠. SBS 스타킹 첫 출연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중이라고 합니다.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것 같고 SBS 스타킹 첫 출연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중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꿈 같은 시간입니다. SBS 단독.